챕터 7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5까지 특히 3, 4, 5에서 이제 probability theory,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런 그 가우시안 분포를 갖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평균도 계산해 보고 분산 뭐 그다음에 뭐 PDF, CDF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MGF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 그러니까 요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라는 파라미터가 다 노운이었죠. 그렇죠? 예.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구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챕터 6부터 다시 이제 통계학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이제 분포를 다루죠. 특히 가우시안은 이제 자주 다루게 되는데 가우시안을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네. 센트럴 리밋 시어럼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을 합치고 나면은 이제 그 가우시안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책에서는 그 기준을 뭐 30개 정도 뽑으면은 사실상 거의 가우시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 알아볼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unknown인 거죠. 이걸 모르겠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예, used data. 데이터라는 말도 좋고 뭐 샘플이라는 말도 좋고요. 그래서 to make 자, inference about 뮤나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 estimation 하겠다. 그거를 어떻게 estimation 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합을 해 가지고 뮤나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 섹션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 IID고요. 그 다음에 모 집단은 지금 파라미터가 세타분의 1이다. 우리가 그 익스포넨셜 분포 를 배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 분포는 보통 이제 람다라고 쓰고 그때 PDF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 람다의 e 마이너스 뭐 람다 x 뭐 이렇게 생겼었죠. 예. 여기다가 이제 뭐 u of x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닛 스텝 펑션입니다. 유닛 스텝. 그래서 그 x가 0보다 클 때 1이고 x가 뭐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그런 함수.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때 그러니까 n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세타를 한번 에스티메이션 해 봐라라는 겁니다. 그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의 경우에는 먼저 conditional joint conditional density를 구합니다. 근데 conditional pdf 또는 뭐 conditional density를 구하는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likelihood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conditional density 또는 뭐 conditional PDF를 우리가 likelihood라고 말을 써요. 여기 지금 제목이 maximum likelihood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conditional PDF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conditional PDF. 그래서 누구의 PDF냐면 이제 x1, x2, xn 예, 그곳의 PDF고 given seta 그래서 컨디션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의 컨디션이 걸려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우리가 줄여서 이제 ML estimator라고 당연히 하는데 맞죠? 이거를 ML ML estimation 뭐 ML estimato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ML 에스티메이터를 디자인할 때는 무조건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conditional PDF를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여기 컨디션 자리 요 파란색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x1, x2, 뭐 xn은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세타가 어디 가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쓰려면은 뭐 이렇게 써야지 더 맞겠죠. 근데 근데 그렇게 그렇게 안 씁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대충 써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명확하게 이렇게 안 쓰고 세타가 사라지면 그럼 갑자기 세타가 없어졌냐? 안 없어졌죠. 네. 그래서 각각은 지금 세타라는 게 지금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PDF를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세타가 다시 있죠. 그러니까 위에 그 노테이션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건데 글쎄요. 보통은 그냥 그렇게 다 씁니다. 네. 왜냐면 그 지금 뭐예요? 이게 세타가 지금 평균이죠. 네, 엑스포넨셜 그 PDF의 평균인데 그거를 이제 세타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PDF를 적어 놓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세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얻는 게 요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likelihood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자, 이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하는 세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그래프가 대충 세타에 대해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피크 값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 이게 세타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어떤 피크 값이 있을 텐데 여기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걸 뭐 세타 뭐 스타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어떻게 찾아요? 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0 때리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맥시멈 값을 찾아주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ikelihood를 구하고 그죠? conditional PDF를 구하고 그때 그 likelihood를 가장 maximize하는 파라미터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most probable한 파라미터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찾는 방법, 즉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모르는데 실제로 지금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 데이터 샘플밖에 없을 때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파라미터를 마치 아는 것처럼 조건으로 집어넣고 컨디셔널 PDF를 구한 다음에 그 컨디셔널 PDF를 가장 맥시마이즈하는 그 조건을 찾아주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그 기법, 그것을 우리가 ML 에스티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ML estimate of seta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식을 써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likelihood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maximum, 자, maximum이고 그 다음에 likelihood가 뭘 얘기하냐면 네, conditional PDF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컨디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컨디션이 바로 예. 우리가 모르는 세타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세타를 모르니까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추정을 하는 거를 그 컨디션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likelihood는 또 뭐냐? 예, likelihood. 얘는 그러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f의 예, x1, x2 쭉쭉 해서 xn 해서 given 세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렇죠? 예. 보시다시피 여기 컨디션이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그 estimation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요거는 뭐냐면 우리의 데이터죠. 그죠? observed data. 뭐 또는 뭐 이렇게 쓰던 observed data라고 쓰던 아니면 뭐 sample이라고 하시던 네, 다 좋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eta hat을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argument maximization over seta의 f의 네, x1, x2 네, 쭉 해서 xn 하고 given seta 이렇게 해주면은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 ML estimate, ML estimate이라고 합니다.
그 argument maximization notatio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좀 사이드 노트로 좀 적어드리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fx가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이다 아니다 x제곱은 좀 재미가 없고 x-1의 제곱 그렇죠? x-1의 제곱이다 그러면 그 minimum of fx는 뭐가 돼요? x가 돌아다니면서 그 최소값 그 0이죠 그죠? 예. 그런데 argument minimization over x의 fx 이건 뭘까요? 예. 예, 요거 1입니다 되겠죠? 예. 그리고 예.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argument는 언제 최소가 되느냐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괜히 동그라미 그리면 더 헷갈리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그러니까 argument를 하면은 그 파 그 그러니까 언제 예 언제 최소가 되느냐 요 fx가 예, 그런 거고 그 그냥 이렇게 minimum of fx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fx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최소값은 0이지 그렇죠 x-1의 제곱이면 어차피 그렇죠 최소값은 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argument 하면은 그러니까 언제 최소가 되느냐를 찾는 것이고 그냥 minimum 써버리면은 예, 아예 최소값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요 수식. 예. 요 수식이 뭐냐? conditional pdf 그러니까 likelihood를 적어 놓고 이거 요게 지금 likelihood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뭐예요? likelihood죠. 그래서 likelihood를 적어 놓고 세타를 변경해 가면서 계속 값을 계산해요. 근데 어차피 x1, x2 요거는 못 바꾸죠. 그렇죠? 예,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데이터는 왜냐면 이건 observed 데이터니까. observed 데이터니까 요건 그냥 고정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거 관찰을 한 거야. 아니면 뭐 샘플을 한 거야. 그래서 요거 못 바꿔. 그렇죠? 예, x1, x2 요거 xn까지는 못 바꾸고 세타를 계속 바꿔 가요. 예, 세타를 계속 바꿔 가.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값이 맥시마이즈 되겠죠. 최대가 되겠죠. 예. 그때 그 순간의 세타. 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타 헷이라고 적어. 예. 근데 그게 뭐냐면 ML estimate이죠. ML estimate of 세타겠죠. 그죠? 예. 세타에 대한 ML 추정값이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게 그 estimate 추정하다는 이게 그 명사로 읽을 때는 estimate 이렇게 읽어야 되고 동사로 읽을 때는 estimate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이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일 때를 제가 주로 쓰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명사로 메뉴에 쓴 거죠. estimate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추정값이에요. 자, example 7.2.A의 그러니까 ML estimate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단은 그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고요. 그래서 xi의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고 이제 베르누이 분포는 이제 파라미터 p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unknown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n개로 이루어진 샘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ML estimatio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ML estimation은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니까 우리가 likelihood를 구해야 되겠죠. likelihood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예, given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p가 지금 우리가 그 estimation 예,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파라미터입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거를 써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뭐 어차피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f의 뭐 x1 given p f의 independent니까 x2 given p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 책에도 그렇고 이런 그 굳이 이렇게 그 given p를 다 적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대충 하는 거죠, 노테이션을.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 그게 이제 근데 어쨌든 그거는 컨디셔널 PDF기는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언노운인 어떤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P라고 그게 주어졌을 때 이제 근데 지금은 베르누이니까 여기서 F라는 거를 지금 F라고 쓰긴 했습니다만은 예, 컨디셔널 PMF가 되겠네요. 예,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컨디셔널 뭐 그 PMF를 우리가 맥시마이저하는 그러한 예, P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P의 예, X의 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 P의 뭐 X2 승 뭐 1-P 예, 1-X2 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X1이 1일 때 그 PMF 값이 1이죠 그러니까 X1의 값이 1일 때 X1의 값이 1일 때 PMF 값이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X1이 0이 되면은 이제 PMF 값이 1-P가 되죠. 우리가 지금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쓰면은 오른쪽 위에 쓰면은 probability의 X가 1일 확률이 P고 예, probability 예, XI군요. 예, XI가 예, 0일 확률이 지금 1-P죠. 예, 근데 그거를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를 시키면 sigma i의 xi 그 다음에 1-p의 n-i의 xi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게 지금 뭐냐면은 요거 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likelihood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이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그 p 값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ML estimation of p가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어차피 로그 함수는 단조 증가 함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strictly increasing 하는 function이죠.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이 likelihood를 maximize 하나, log likelihood를 maximize 하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argument maximization f를 하나,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p인데 이렇게 해서 구하나, 예, argument maximization에 이 log를 취한 다음에 어쩌고 f라는 함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p 한 거랑 이거랑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로그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지수 형태로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로그를 한번 씌워 가지고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그 p 값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그 likelihood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을 우리가 log likelihood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맥시마이즈 되는지 그 P를 찾으면 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되고 이거를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sigma i xi 그냥 하나의 개수처럼 보면 되고 로그가 있으니까 미분을 하면은 P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수처럼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P분의 1인데 이제 P에 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앞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렇죠? 예, P의 N-SigmaXi는 예, 1-P의 SigmaXi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NP는 SigmaXi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예. p가 지금 뭐가 되냐면 p hat 그
ML estimation인 거죠. ML estimation은 뭐가 되냐면 XI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지고 나온 결론은 뭐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베르니 랜덤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그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게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전이 그러니까 어떤 동전이냐, 그러니까 바이어스드 코인인데 즉 앞면하고 뒷면 나올 확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앞면 나올 확률이 P인 그런 그 동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P 값을 몰라서 그걸 한번 추정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우리가 뽑은 샘플 개수 그 n 분의 뭐 앞면으로 나온 거, 그렇죠? 예, 그거의 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가 앞면으로 나왔는지만 세면 될 텐데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n 분의 sigma xi 이게 뭐가 되냐면 ml estimate of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7.2.C에 그 모 집단의 분포가 포화성이고 그것의 파라미터가 람다인데 람다는 우리가 이제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X1, X2, X3 인디펜던트한 그 N개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리얼라이제이션 된 거.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 N개. 네, X1 부터 xn까지 그 데이터만 있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람다를 추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추정을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ml estimation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estimation도 저희가 배웁니다. 베이시안 같은 거 배우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ml estimation을 구해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maximum likelihood니까 일단 likelihood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likelihood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likelihood는 뭐라 그랬어요? 네, conditional PDF 또는 discrete 할 경우에는 이제 PMF가 되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PMF가 되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x1, x2, xn 하고 lambda, given lambda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다 인디펜던트 하니까 조인트 PMF는 각각의 PMF에 곱이 될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 각각의 PMF를 적어보면 e to the minus lambda 그다음에 lambda의 x1 쭉 한 다음에 xn factorial 하고 e to the minus lambda 그다음에 lambda의 2dx1 xn이군요. xn.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exponential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log likelihood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log likelihood를 계산을 한다. 즉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람다를 찾는 것이 아니고 log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람다를 찾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람다를 로그를 씌운 것에 람다를 찾던지 로그를 씌우지 않고 람다를 찾던지 그 람다는 같죠. 왜냐하면 로그 함수는 strictly increasing function이기 때문에 즉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를 씌운 것을 우리가 뭐 L이라고 하면요. L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 람다. 네. 그래서 Psi.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 페이지에 있는 그 log likelihood를 그게 언제 maximize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람다로 미분을 하고
그것을 0을 때립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만족시키는 람다 헷을 구할 수 있는데, 예, 이거를 써보면은 뭐 이렇게, 예,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그 람다 헤트,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ML estimate이 되는 거죠. SD. 이 책에서는 estimator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뭐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예, estimate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포아송이라는 게, 예, 포아송 이 람다라는 게 어떤 시간당의 그 고객 수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 이 파라미터가 주로 나타내는 거는, 예, 시간당 고객 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가 있는데 그 시간당 고객 수를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시간당 고객 수 그 파라미터 람다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에서 몇 개를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로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시간당 고객 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가장, 예, most probable한 상식적으로, 예, 시간당 몇 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유, 평균하면 그렇죠. 이게 샘플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나타내는 게 별게 아니라 이게 샘플민이죠, 그죠? 예. 그렇게 찾아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솔루션과, 예, 그 ML estimation 하고, 예, 똑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에 똑같죠. 예, 그래서 ML estimation 해가지고 추정 해가지고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 뭐 여러분들한테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샘플 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베르누이에서도 사실은 어땠어요? 그 베르누이 파라미터도 샘플 민이 정답이었죠. 그리고 지금 포화성 파라미터도 샘플 민이 정답이었죠. 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샘플 민이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은 예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가 가우시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제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는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x1, x2, 뭐 xn 이런 n개의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모집단에서 뽑았을 때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 거죠. 네, 근데 그 값들이 x1, x2, xn인 상황이에요. 그때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ML estimation 해봐라. 그래서 뭘 estimation 하는 거냐면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추정해봐라 라는 문제죠. 그러면 뭐 계속하지만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 likelihood function을 빨리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예, conditional pdf를, 예, 빨리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이렇게 likelihood를 씁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x1, x2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인디펜던트한 가정이 있으니까 각각의 PDF의 곱이 되겠죠. join PDF는 independent 하니까 join PDF는 각각의 마지널 PDF의 곱 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2파이 시그마 스퀘어 분의 1 하고 e to the minus xi minus mu 스퀘어 그 다음에 2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고요. 네. 자, 그래서 곱하기를 하고 나면, 네, 2파이 분의 1에 뭐 2분의 n승 스퀘어 n승 분의 1 그 다음에 2 to the minus sigma의 xi minus mu 스퀘어 2 sigma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뭐 정리는 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텀 바이 텀 곱하는 건데 그 지수들은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더하기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시그마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log likelihood를 구하면 이걸 편의상 L이라고 쓰고요. 예, 그러면 ln 2pi minus n sigma 뭐 이렇게 됩니다. 그 log likelihood를 그 쓴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냐면은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해서도 이제 편미분을 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익스포넨셜 그 위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log likelihood를 구하고 이제 log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시그마 값하고 그 다음에 뮤 값을 우리가 찾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log likelihood를 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0을 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log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뮤하고 시그마를 그렇게 해서 찾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보면은 이게 0이란 얘기고요. xi minus mu 이걸 0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n은 sigma square 분의 n xi minus mu 뭐 square 뭐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mu hat 즉 그러니까 ml estimate of mu가 뭐가 되냐면 뭐 예상대로 sample me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ml estimate of sigma square가 뭐가 되냐면 n분의 1의 xi minus mu hat 스퀘어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거 요게 지금 ml estimation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ml estimation은 ml estimate of mu는 예, sample mean하고 같죠.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경우도 많이 그랬었지만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ml estimate of 뭐예요? sigma square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분산, 모집단의 population variance잖아요. 그러니까 population variance를 우리가 ml estimation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샘플 베리언스하고 같진 않죠. 그쵸? 예. 그 샘플 베리언스는 누가 더 큰 건가요? 예, 샘플 베리언스가 더 큽니다. 왜냐면 샘플 베리언스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n-1이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ml estimation 보면은 분모가 이렇게 n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작아지죠. 예, 그래서 보면은 ml estimation 근데 이제 우리가 샘플 베리언스를 그렇게 n-1로 나누는 이유는 뭐라 그랬었죠? 네, 우리는 그 sample variance 자체가 어떤 random variable이기 때문에 그것의 expectation이 사실은 모분산하고 똑같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n으로 나눠주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자, 7.2.g에 xi가 uniform 분포일 때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uniform이고 이때 그러니까 유니폼은 원래 시작하고 끝점까지 그게 두 개가 파라미터인데 시작은 0이고요. 예, 요것만 이제 unknown인 거죠. 예, 세타가 unknown일 때 우리가 n개의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즉 샘플을 가지고 있을 때 ml estimation 해봐라 라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딱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 샘플 mean이 그러니까 ml estimation이 아닌 게 되겠죠. 왜냐하면 딱 보면은 이게 샘플 민을 하면은 이게 2분의 세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중간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 끝에 그 바운더리를 예측할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뭔가 이게 지금 세타라는 그 바운더리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그게 그 ML 에스티메이션이 샘플 민하고 다르겠다라는 거는 이제 보자마자 대충 느낌이 오고, 어찌됐건 간에 ML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니까 우리는 likelihood function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likelihood를 구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conditional PDF고 X1, X2 이게 independent 하니까 각각의 곱으로 써질 거고요. IRD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제 분포가 세타분의 1로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n번 곱하면 이제 세타분의 1의 n승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xi는 어차피 0부터 세타까지의 유니폼 분포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xi는 0부터 세타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ML estimation 하면은 argument maximization에 세타분의 1의 n승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x의 n승이라는 거는 n은 지금 뭐 양수입니다. 양의 정수죠.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x의 n승이라는 함수는, 그렇죠? x의 n승이라는 함수는 n이 이렇게 positive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단조증가 함수죠. 그렇죠? x에 대해서 단조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굳이 뭐에 n승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argument minimize로 바꾸고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뭐 equal을 넣읍시다. 뭐 넣던 말던 상관은 없습니다만, 답을 쓰기 위해서는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세타 중에 가능한 세타 중에 가장 작은 걸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argument minimization over seta인데, seta를 가장 작게 하는 거는 세타의 미니멈을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시켜야 돼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놓으면 이거를 만족시키면서 그 만족을,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x1, x2 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x1은 0부터 세타까지고 x2도 0부터 세타까지고 쭉 해서 xn도 0부터 세타까지죠. 그렇죠? 자, 이거를 만족하면서 가장 작은 세타 값. 그건 뭡니까? 이거를 만족을 하면서, 그렇죠? 요거를 만족을 하면서 가장 작을 수 있는, 그렇죠? 미니멈이 되는 세타 값은 누구냐면은 이게 바로, 예, 그렇죠, 맥시멈의 xi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한 세타 값 중에 최소값은, 우리 세타를 계속 줄이려고 해요. 근데 벌써 지금 x1하고 x2하고 뭐 xn은 우리가 이미 데이터로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데 세타가 그걸, 이 수식을, 이 지금 n개의 수식을 만족하면서 세타가 가장 작아질 수 있으려면은 세타가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그 리미트가 언제냐면은, 네, 그 xi 중에 가장 큰 거, 네, 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세타의 ML, 그러니까 ML estimation of 세타가 우리가 데이터를 고른 것 중에 맥시멈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샘플 민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샘플 민은 아시다시피 뭐 n분의 뭐 x1 더하기 어쩌고 해서 xn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랑은 뭐 당연히 다릅니다. 네, 그것의 맥스 값이 ML estimation이 된다라는 걸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7.3 섹션의 네, interval estimates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네, 약간 모집단의 분포가 가우시안일 경우에 예를 들겠는데요.
어쨌든 모집단의 분포가 가우시안일 경우에 우리가 뮤를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평균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그 ML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샘플 민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는 벌써 했고요. 좀 전에. 그래서 그 요렇게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 하나를 이렇게 딸랑 내놓는 거죠. 지금 뮤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데 이게 아마 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뮤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게 뮤하고는 exact하게 똑같진 않겠죠. 뮤 주변에 어떤 숫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인터벌을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주고 그 주변에 어떤 신뢰 구간을 준 다음에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뮤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틀릴 거 그냥 그거 주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뮤 그 ML 에스티메이션을 이렇게 던지면서 추정한 값을 던지는데 그게 어차피 모평균하고 뭐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제 모평균이 내가 그 에스티메이션 한 그 신뢰 구간에 네, 있을 확률이 얼마다. 요거까지도 이제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ML 그 에스티메이션 한 거 뮤 해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샘플 민하고 같죠. 네, X바하고 같은데 이게 항상 같은 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좀 전에 그 유니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한 것이 항상 그 ML 에스티메이션이 항상 그 샘플 민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의 경우에는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요 샘플 민은 우리가 이제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난 챕터에서 봤죠. 그러니까 샘플 민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런 분포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그 뮤를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이것이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되고요.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되는데 그 95%를 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여기 95%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적분했을 때 이 적분한 면적이 0.95가 되도록 하는 숫자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린 거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PDF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면은 마지막 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인터벌 그러니까 그 x 바에다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뮤가 요 안에 있을 확률이 0.95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예. 요 인터벌 안에 있을 확률이 0.95인데 그래서 요 인터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 95%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합니다. 예. confidence interval 그러니까 뭐 지금 뮤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뮤를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뮤를 추정하고자 하는 건데 예. 뮤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기 x 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 분의 시그마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예. x 바 플러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되도록 그 맞추는 그 인터벌을 우리가 95% 컨피던스 인터벌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라 95%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왜 뭐 95% 신뢰 구간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네,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리밋을 주는 거를 우리가 그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하고 그걸 한쪽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stimation 한 거 하려고 하는 그 모평균이 뭐 모집단의 평균이 어느 value 이상
일 확률이 95%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one-sided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z가 지금 standard Gaussian일 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z가 이제 1.645보다 작을 확률이 0.95입니다. 95%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샘플 민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제 z를 샘플 민으로 표시하면 요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샘플 민을 우리가 구하고 샘플 민은 이제 x 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올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95% 예. one-sided upper, lower가 아니라 upper죠 지금은. 예. 예, confidence interval.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내려고 추정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mu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예. x bar minus 1.645 sigma root n, 그렇죠? 예.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95%의 확률로 요거는 구해낸 거잖아요. 요게 이제 샘플 민입니다. 그래서 샘플 민을 구하고 그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645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가 하면은 그게 어떤 그 로어 바운드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터벌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모평균이죠. 모집단의 평균인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모집단의 평균이 95%의 확률로 요거 요값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제가 이렇게 예, 제가 별표 치는 예, 이 값 이상으로 있을 확률이 95%다 그렇죠? 모평균이. 자 그래서 one-sided confidence interval은 이제 양쪽이 있으니까 이게 lower가 있고 upper가 있겠죠. 그래서 lower confidence interval for mu는 이제 예,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 그 모평균 mu가 존재할 확률이 95%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항상 뭐 95%의 신뢰도 뭐 그것만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onfidence interval이 항상 95%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α의 어떤 confidence를 주는 예.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5% confidence interval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뭐 1-α 곱하기 100 예, 그 퍼센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 곱하기 뭐 1-α 퍼센트 뭐 confidence interval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쓰는 노테이션이 그 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요 z의 2분의 알파라는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z의 2분의 알파가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z가 예, z의 2분의 알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예,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뭘 그린 거냐면은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예,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예, PDF를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 1인 예. 그러한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그린 것이고 예. 그래서 요 노테이션 요 z의 뭐 2분의 알파 예. 요 노테이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 여기 area 면적이 지금 2분의 알파인 거죠. 예. 그때 이때 그 바운더리가 z의 2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요 바운더리는 이제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요 수식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인터벌 사이에 뭐 이제 그 뮤가 있을 확률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따지니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뭐 그렸던 그림 있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PDF죠. 그렇죠? 그러니까 Z의 PDF인데 이게 0,1이죠. 그리고 여기가 평균일 테니까 0이고 여기가 지금 노테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Z의 2분의 알파라고 적고 여기는 당연히 뭐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의 위치가 좀 이상하군요. 네,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여기 면적, 예, 여기 면적이 얼마예요? 예, 면적이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이제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고 나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초록색, 예, 요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요 초록색 면적이 1-알파죠. 그렇죠? 예, 면적이 1-알파. 그래서 여기 1-알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은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좀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나면은 우리가 얻는 것이 z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음에 뮤 루트 n 시그마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1-알파인거죠.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뮤는 모르는거죠. 그쵸? 예. 요거를 몰라서 이게 이제 모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거 대신에 뮤 대신에 이제 샘플 민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던져주는 거고 추정을 해가지고 자 이게 뮤에 가까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노운인 모평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two-sided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이 이게 뭐에 대한 신뢰 구간이냐면 모평균 뮤. 예,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벌이 이렇게 되는 거죠. x 바 샘플 민의 요만큼 뺀 거 하고 2분의 알파의 루트 n 세그마 저기 플러스겠죠? 예, 이게 바로 여기서 제가 그린 요 구간이 예,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one-sided upper confidence interval인데 좀 더 general한 형태죠. 95%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그러니까 95%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었죠. 여기서 z는 z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입니다. 그러면은 요 인터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샘플 민에서 뭐 마이너스 z 알파에다가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곱한 것이 어떤 lower limit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여기 제가 별표 친 거, 예. 요 인터벌이 뭐가 되냐면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one-sided upper confidence interval이 되는데. 누구에 대한 거냐면은 뮤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뮤를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뮤가 이 인터벌 안에 들어올 확률이 지금 요 확률이 되는 거죠.
요 퍼센트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분포는 가우시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 뮤입니다. 그래서 뮤를 지금 추정하려고 하는 거고 99% 컨피던스 인터벌의 길이가 0.1인 상황입니다. 그때 샘플 사이즈 n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99%인데요. 99%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지금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PDF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99%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분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의 면적이 PDF로 적분하면 이것의 면적이 이제 0.99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테이블에서 읽어내야 되겠죠. 이게 얼마냐면 2.58입니다.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2.58이겠죠. 예.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초록색 요 적분한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적분한 값은 0.0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럴 때 그러면은 99% confidence interval, 그러니까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이죠. 예. 그러니까 인터벌이 어떻게 되냐면 for mu죠. 예. 그러니까 mu가 지금 x by sample mean 빼기 2.58 루트 n 분의 sigma 이렇게 되고 x bar plus 2.58 루트 n 분의 sigma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니까 그 length of interval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ngth of interval이 지금 5.1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예, 근데 이게 예, 지금 0.1이 된다라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 n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예, 51.6 시그마 예, 요곳의 스퀘어로 우리가 잡아주면은 n을 그렇게 잡아주면은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의 길이가 0.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7.3.1에 confidence interval for a normal mean when the variance is unknown 보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the variance라는 건 지금 sigma squar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분산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 그럴 때 그러니까 a normal mean 이거는 이제 그 mu죠. 그래서 mu에 대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그마 스퀘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는 지금 가우시안인 겁니다. 그때 100 곱하기 1 알파 퍼센트의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two-sided에 괄호를 친 이유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서 뭐 one-sided냐, two-sided냐 이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네,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sample mean의 그 분포를 sample mean을 normalize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그마를 지금 모르죠. 그쵸? 예. 언노운이니까 이 식 자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못 쓰면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예. 시그마 대신에 모르는 시그마 대신에 뭘 쓰냐면 S를 쓴다라는 거죠. S가 뭡니까? 네.
샘플 베리언스의 루트를 씌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 분산을 모르니까 그 표본 분산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별 내용이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샘플 베리언스죠. S2가 샘플 베리언스고요. 이거는 이제 샘플 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X바 이게 지금 샘플 민이고요. 예. 그래서 샘플 민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코롤러리 6.5.2에서 요거를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샘플 베리언스, 그러니까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우리가 T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거는 원래 그 T 분포가 언제 나오냐면은 가우시안, 그러니까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카이스퀘어에 적당히 스케일링한 것으로 나눠줬을 때 나오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코롤러리 그 6.5.2를 보면은 나와 있기는 한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우시안이고, 그러니까 요 밑에 게 지금 그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적당히 그 스케일링 한 것을 뭐 루트를 씌운 거, 그게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T 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네, probability에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M 마이너스 1 요게 X 바 마이너스 뮤. 근데 별건 없고요. 그냥 시그마 대신에 S를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 과정에서는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그마 쓰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Z의 2분의 알파였는데 그냥 T의 2분의 알파에 N-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N-1은 그 Degree of Freedom이에요. 그 T 분포에. 그래서 이게 N-알파 되고 좀 적당히 정리를 하면 네, 곱하기 뭐 루트 N분의 S 그래서 뮤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이 인터벌 안에 있을 확률이 1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레인지가 지금 그 인터벌이 바로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는 거죠. 그 뮤에 대한 예, 컨피던스 인터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 노테이션 예, 요거를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자주 쓰던 노테이션이니까 뒤에 그림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게 T 분포에 PDF를 그린 거예요. 예, T 분포에 예, density function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 그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NOF라고 그냥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죠. 예, degree of freedom이 지금 n-1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지금 T에 n-1, 즉 T 분포를 갖는데 degree of freedom이 n-1인 그러한 랜덤 variable을 우리가 대문자로 T n-1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T sub 그 subscript로 2분의 알파 n-1을 적은 거는 지금 degree of freedom이 n-1이니까 그게 나온 거고, 2분의 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여기 면적, 그렇죠? 여기 끝에 이 tail distribution 그쪽의 면적이 지금 2분의 알파일 때 이렇게 이 노테이션이 그것의 바운더리를 나타내는 것이 예, T의 2분의 알파, 그러니까 T의 예, 2분의 알파,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1 사이드
upper confidence interval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뭐 lower도 있는데 upper만 봅시다. 그리고 아 여기가 지금 틀렸군요. 제가 쓰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그마를 모를 때 이제 그 시그마 스퀘어 대신에 그러니까 모분산 대신에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 모 집단의 베리언스를 모를 경우에 이제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분포가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한 그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가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아니고 그 T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N-1인 T 분포가 된다.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특별히 여기서 바뀐 게 뭐예요? 이 파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쓰던 시그마가 S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Z 뭐 알파였었는데 그게 이제 T 알파로 바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T 알파 N-1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N-1인 그렇게 된 것만 바뀐 거고 나머지 이렇게 답의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7에서 지금까지 뭐 했던 그 이론들 예,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그러니까 뮤를 추정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뮤를 추정.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모집단의 예. 평균이죠. 그러니까 줄여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했는데 그리고 뭐 인터벌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항상 어느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xi가 이렇게 예. 가우시안일 때만 했죠. 그런데 가우시안이 아니더라도 예. 가우시안이 아니더라도 그 센트럴 리밋 테어럼에 의해서 예, 센트럴 리밋 테어럼에 의해서 이거 즉 샘플 미는 어차피 가우시안입니다. 그렇죠? 예, 샘플 미는 어차피 이거는 이건 지금 뭐야? n분의 x1 더하기 쭉 이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30개. 그렇죠? 예, 30개를 더하고 그거를 30으로 나눠 주면은 그건 사실상 가우시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센트럴 리밋 테어럼에 의해서 xi의 분포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계속 이걸로 가정하고 뭐 이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만 굳이 이 분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가우시안이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가 x 바 그렇죠? 샘플 미는 가우시안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유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뮤에 대한 뭐 인터벌을 유도를 했는데 컨피던스 인터벌을 유도를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식에다 대입을 할 때 뭐 이런 수식을 많이 썼죠. x 마이너스 뮤의 뭐 나누기 시그마의 루트 n 이렇게 썼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x 바가 요게 지금 요게 노멀로 접근하죠. 그죠? 노멀로 그러니까 n이 굉장히 클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그 n이 굉장히 클 때는 예, 이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를 모를 때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요. 쓸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뮤 그렇죠? 요거에 S에 여기 루트 n 있는 거, 예, 이것도 그러니까 x i가 가우시안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어떤 그 t 디스트리뷰션, 그렇죠? t n 마이너스 1, 예, 요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n 마이너스 1인 t 디스트리뷰션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n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자, example 7.3.G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런 적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가
y1과 뭐 y2 그 다음에 yr의 함수인데 이거를 지금 인터벌은 지금 0,1이에요 0,1,0,1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적분을 그 r번 해가지고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타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 우리가 아는 함수 형태로 또 나와야 되고 그거를 무려 이제 R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분을 한번 하면은 보통 함수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함수 형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랜덤 variable 그 UR계를 생각합니다 U1, 뭐 U2, U3 이거를 근데 모두 다 유니폼 IID 랜덤 variable이고 그 인터벌은 이제 0부터 1 사이에 존재를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위에 있는 이 적분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그 F라는 함수의 expectatio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인터벌을 0부터 1, 1로 생각하면은 이게 그 PDF 값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냥 1이 곱해진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 적분식에. 근데 뭐 1은 뭐 곱하나 마나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1이 다 곱해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그 식을 그 F라는 이런 식의 그 expectation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랜덤 variable을 생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컴퓨터에서 뭐 rand 펑션을 부르던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던 간에 이 IID 랜덤 variable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uniform random variable을 만들어내는 함수는 다 있어요. 예, C 언어에서 뭐 rand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예, 다 있습니다. rand가 rand인지 random인지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 정수가 만들어지면은 그 제일 큰 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1 이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랜덤 variable을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만들어진 랜덤 variable u1, u2, ur을 이 f라는 수식에 대입을 하면은 fu1 뭐 요 f 값은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그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만들어내놓고서 그 u1, u2에다 대입을 하면 f 값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계산을 하는데, 예, 그것의 평균 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 요 f 값이 여러 개 나올 테니까 왜냐하면 u1, u2, ur을 바꿀 때마다, 그렇죠? 그 랜덤 벡터를 바꿀 때마다 그게 여러 개 나올 텐데 그것의 평균만 구해주면은 사실 우리가 뭘 하게 된 거예요? 요 수식을 계산하게 된 거고 제가 별표 친 수식 이걸 계산하게 된 거고 이것은 사실은 맨 첫 번째 줄에 나온 그 적분식을 계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예, 이러한 방법을 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분식을 계산을 할 때 랜덤 베리어블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그것의 이제 함수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예,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의 example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expectation에 1 minus u square 예,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원래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게 예, 원래 계산을 하는 게 예, 저 0분의 1에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예, 루트 1 마이너스 뭐 u square에다가 F의 뭐 U, U, 뭐 D, U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U라는 게 0부터 1까지 유니폼이다 보니까 이 PDF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0부터 1 사이에서. 그러면 이제 정확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세타 값하고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그 세타라는 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세타를 뭐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지금 이 평균값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루트 1 u 제곱이라는 것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그 루트 1 u 제곱의 어떤 그 추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그 1 u 제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n을 한 100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적분을 지금 expectation of root 1 u 스퀘어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랜덤 베리어블 뭐 이렇게 100개를 우리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 냈어요, 지금. u 100까지. 그래서 만들어 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계산을 해. 그래서 1 u1 제곱 뭐 루트 1 u2 제곱. 왜냐면 만들어 냈으니까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 u3의 제곱 뭐 이제 1 u100의 제곱. 요거를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편의상 요거를 그냥 요거를 뭐 x1이라고 놓고 요걸 편의상 x2라고 부릅시다. 요거를 x3. 예, 요거를 x100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샘플 민을 구할 수 있죠. 뭐 100분의 이제 x1 더하기 쭉 해가지고 x100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요걸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0.786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했더니, 예, 예를 들어서 0.03이 나왔어요. 예, 그 나오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냐면 T분포에 0.025에 99, 즉 그 degree of freedom이 99일 때 1.985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0.05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이게 그 2.5%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95%의 95% confidence interval. 그래서 이게 confidence interval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루트 1 u 제곱.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것의 그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평균을 딱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하다 보면은 어때요? 뭐 U1하고 U2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게 그 컴퓨터 돌릴 때마다 달라질 텐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정치를 찾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무려 이렇게 100개나 만들어 가지고 찾아내는 거니까 당연히 추정치죠. 추정. 예. 참값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되겠죠. 0.786 플러스 마이너스 1.985. 그렇죠? 여기 나누기 뭐가 되냐면 루트 100 나누기, 그렇죠? 나누기 0.03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S입니다. 0.03이 S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다 좀 쓰고 싶은데, 예, 여기 옆에 왼쪽에다가 쓸게요. 예.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원하는 거는 계산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빨간색, 그렇죠? 예, 0부터 1까지 예, 루트 1-y제곱을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계산한 값이 이 빨간색 이 별표 친 값, 이 값이 예, 95%의 확률로
95%의 신뢰도로 확률로 95%의 확률로 0.78부터 0.792 안에 있다.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0.78은 지금 뭐냐면은 여기 맨 밑에 아랫줄에서 요 마이너스를 했을 때의 값이고요. 그다음에 0.792는 요거 플러스를 했을 때의 값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적분을 할 때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 굉장히 제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몬테카를로 그 테크닉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제한적이지 않냐 사용할 수 있는 게, 왜냐면 특히나 이 그 인터벌 같은 경우에 0하고 1로 컨스트레인트가 돼 있으니까 아 이거 뭐 어떻으냐. 어?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 AB로 나와 있지 항상 0, 1로 나와 있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형태로 네, 형태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뭐 적당히 치환 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새롭게 z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를 b-a로 이렇게 나누고 이걸 뭐 y- 뭔가요? y-a 뭐 이렇게 잡아주면은 dz가 그렇죠? 네, b-a의 뭐 dy인가요? 네,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요 적분이 어떻게 돼요? 이 적분이 그냥 테이블 하면은 이게 0이고 b 집어넣으면 이게 1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fy는 뭐 그렇죠? 여기 y는 여기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y가 얼마입니까? 네. 여기서 b-a 곱하기 z에 뭐 플러스 a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dy는 다시 b-a 앞으로 이렇게 곱해주고 b-a에 뭐 dz 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이거는 어차피 그냥 함수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어떤 인터벌, 이거 뭐 상수는 뭐 안으로 뭐 들어가서 처리하던 뭐 말던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인터벌을 0, 1로 항상 만들어줄 수 있어요. AB로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이게 0부터 1 사이라서 이게 뭐 사용을 별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간단한 그 치환 적분을 통해서 모든 적분을 인터벌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어요. 7.3.3의 confidence interval for the variance of a normal distribution 보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sigma square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만드는 건데요. 예, 그리고 여기 mu하고 이제 sigma square 둘 다 이제 unknown이겠죠? 예, 둘 다 unknown입니다. 예, 둘 다 모르는데 sigma square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이용을 하는 거는 n-1 그다음에 s 스퀘어에 예, 시그마 스퀘어로 나누면은 요것의 분포가 예, 카이 스퀘어 분포가 되고 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예, n-1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 스퀘어에 예, 1- 알파 알파가 아니군요. 2분의 알파군요. 2분의 알파 예, n-1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분포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예, 이거는 분포에서 그냥 나오는 거니까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 이 카이스퀘어 분포는 시메트릭한 분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우시안하고 T 분포는 그 시메트릭한 분포인데 일반적으로 카이스퀘어 분포는 시메트릭한 분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분포가 예를 들어서 카이스퀘어 분포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건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타내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얘가 나타내는 게 여기 일단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적분한 거. 예. 그거 이게 만약에 카이스퀘어 분포의 PDF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degree of freedom이 n-1인 경우에 그러면 요거 면적이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그 포인트 요 바운더리 그게 지금 뭐 이름이 뭐냐면 카이 스퀘어에다가 2분의 알파 콤마 n-1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얘 그게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보면 여기 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예.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뭐 카이 스퀘어 PDF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대충 여기는 알파는 뭐좀 작다라고 치면은 뭐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색깔을 칠하는데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요거 면적이 면적이 1-2분의 알파가 되도록 하는 그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그린 그래프 요 노란색 할까요? 요 그래프가 지금 뭡니까? 카이 스퀘어 분포 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n-1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노테이션은 뭐 어떻게 되는 카이 스퀘어의 1-2분의 알파 콤마 n-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뭐 복잡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만 그건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여기 이 n-1 곱하기 s스퀘어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가 카이 스퀘어 분포가 되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n-1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 했어요. 예. 6장에서 했었나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바로 나오는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전 수식을 좀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100 곱하기 1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투사이드 컨피던스 인터벌이 어떻게 되냐면 인터벌 4 시그마 스퀘어죠. 모분산. 이거는 그 써주면 되겠죠. n-1 곱하기 s스퀘어. s스퀘어는 지금 샘플 베리언스입니다. 이거에다가 카이 스퀘어에서 그 포인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n-1 s스퀘어 그다음에 s스퀘어에 1-2분의 알파 n-1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과정은 그 알파가 상당히 작다라는 과정이에요. 예, 적어도 알파는 0.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안 그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알파는 0.5보다는 당연히 작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컨피던스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모분산은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분산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인터벌 안에 들어갈 확률이 50%도 안 되면은 그 추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자, 7.5 섹션에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 for the mean of a Bernoulli random variable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Bernoulli random variable의 mean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Bernoulli random variable의 mean은 p죠, p. 예, 그래서 지금 이 p를 모르는 거예요. 예, p가 unknown이고. 그래서 어떤 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p, 뒷면이 나올 확률이 뭐 1-p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게 베르누이인데 뭐 이거를 이제 뭐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뭐 사람이라면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얼마 이상인 사람 그러면은 그게 마치 앞면이 나온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뒷면이 나오는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 어떤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을 만족하면 1, 성질을 만족하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면은 이게 꼭뭐 동전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디파인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제 P를 모를 때 예, 우리가 그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P를 추정을 할 것이고 또 P에 대한 어떤 confidence interval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N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샘플이 N개의 어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X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는 그 샘플의 개수 Number of samples that satisfies the property. 그래서 우리가 이 랜덤 variable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면 1 네, the property, 그 property를 가지면 1 그 property를 가지지 않으면 0 뭐 이렇게 네, define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x-np. 근데 x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number of samples이 이거 이항 분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항 분포니까 n이 충분히 클 때 n이 충분히 클 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게 뭐 이건 approximately normal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읍시다. 예,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normal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n이 굉장히 클 때요. 예, as n이 무한대로 이거 as를 제가 썼으니까 이거 지워버립시다. 예, 어차피 뭐 x도 이항분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항분포라는 건 원래 뭐예요? 그 N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합쳐진 거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클 때는 그걸 이항분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가우시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죠. 네, 상관이 없는데 예,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는 NP는 지금 이항분포의 그 평균이 되고 요거는 이항분포의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되니까 그걸로 나누면 당연히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에 접근하겠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exact한 건 아니에요. n이 굉장히 클 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z의 even alpha 그다음에 위에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건 바로 적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게 노멀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건 뭐 그냥 성립을 하는 거니까요. 2분의 알파 예, 이게 이제 1-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근사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붙여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 수식에서 이 분모에 있던 p 대신에 p 해트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예, 이건 어차피 approximation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approximation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모분산을 모르면 그 저기 표본 분산으로 바꾸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population variance를 모를 때 우리가 그거 대신에 사용을 한 게 그 sample variance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p를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p가 하나가 있어야지 이게 그 수식이 전개가 되거든요. 이게 그 분자에 있는 p만 놔둬야지 수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그 p를 계속 놔두면은 그 분모에 있는 p까지 놔두면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p 대신에 요거 p 해트를 요렇게 집어넣어놓습니다. p 해트는 당연히 뭐 n 분의 x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돌려보면 p hat -z 여기 하기 p hat 자, 이게 1-alph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p를 추정을 하는 거고 p의 confidence interval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7.6 섹션에 exponential distribution의 그 mean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구해 보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그 exponential 분포의 경우에는 람다를 이제 rate라고 하고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 람다 분의 1이 평균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지금 추정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평균이 되고, 근데 이 모집단의 분포를 쓸 때는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그 세타의 ML estimation은 이렇게 된다, 예, 샘플 민이 된다라는 건 이제 그 유도를 했고요. 예, ML estimation 할 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 xi 그쵸? 예. 그러니까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의 n개의 sum. 근데 이게 배터리를 n개를 이제 연속해서 쓴 거잖아요. 그쵸? 하나 배터리 다 되면 그거 갖다 버리고 그 수명이 exponential인 그 배터리를 하나 더 가져와서 쓰고 이제 다 되면은 버리고 이렇게 한 거죠. 예, 그걸 이제 n개까지 했을 때 그때 그것의 분포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이고 이제 파라미터가 n, 세타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포가 적당히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세타분의 2를 곱하면 예, 적당한 상수배를 하면 이 감마 분포는 예, 카이스퀘어 분포예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n이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익스포넨셜 분포가 뭐예요? 원래 그 IID 가우시안 제곱 두 마리 한 것의 그 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익스포넨셜 분포가 제가 뭐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있는데 가우시안 제곱하고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가우시안 그 IID인 거예요. 예, 같은 분포를 갖는 거. 그래서 그거 제곱해서 더하면은 익스포넨셜 분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뭐 익스포넨셜 분포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은 가우시안 두 개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거 제곱해서 더하면은 예, 익스포넨셜 분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보면 이제 뭐 이게 된다라는 걸 쉽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런 것만 나오면 이제 금방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퀘어의 뭐 1 2분의 알파 2n 네. 4분의 2 xi 네. 카이스퀘어의 2분의 알파 2n 네. 제곱 네. 이게 1 알파가 되겠죠. 그 카이스퀘어 이 분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카이스퀘어 분포가 예를 들어서 PDF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에 면적을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면적을 예, 면적을 2분의 알파로 만들게 하는 그때 요 포인트 요때 좌표를 읽어주면 그게 카이스퀘어 2분의 알파 2n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PDF 그 그래프가 예, 카이스퀘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n일 때의 그 PDF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그림 요 녀석이 지금 요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전 수식을 뭐 이렇게 적당히 돌리면은 우리가 세타의 레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타를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확률은 그러니까 요 레인지에 있을 확률 세타가 이 레인지에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확률이 예, 1 알파가 되는 거겠죠. 또는 뭐 퍼센트로 얘기를 하려면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그 퍼센트 컨피던스 인터벌이 바로 이 인터벌이 되는 거죠. 자, 7.7 섹션에 evaluating a point estimator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찌 됐건 지금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ML 에스티메이션을 계속 보다가 그건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터였죠. 그걸 보다가 이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으로 한참 얘기를 다른 걸 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 그러니까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그냥 숫자 하나 딸랑 내주는 거죠. 예. 예, 그것의 성능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서치를 하던 간에 어떤 연구를 하던 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또 그쪽 이론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ML estimation은 어떻게 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것의 성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또는 뭐 ML estimation이 아니면은 ML estimation에 비해서 도대체 어떤 게 성능이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어느 만큼 성능이 안 좋은 건지. 그 얼만큼 성능이 좋고 얼만큼 성능이 좋지 않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가정은 그 지금 모 집단의 그 분포가 어떤 F라는 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때 파라미터가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은 이 샘플 벡터 또는 뭐 샘플을 이용을 해서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것을 우리가 d of x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d of x가 지금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운이 아주 좋으면 세타랑 똑같아질 거고 운이 나쁘면은 뭐 세타랑 다르겠죠. 그리고 운이 아주 나쁘면 세타랑 아주 다른 값이 튀어나올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mean square error로 성능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mean square error, 그래서 MSE라고 합니다. 뭐냐면 R, D, 뭐 세타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래서 이 mean square error는 이 D, 즉 우리의 추정치죠. 우리의 추정값하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 세타와의 오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에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타와의 그 디스턴스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에라에서 그 다음에 스퀘어를 취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펙테이션, 민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민 스퀘어 에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 우리가 한 거, 그 d of x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mean square error는 어떻게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네. 크면 안 좋은 거죠. 크면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세타하고. 그리고 bias라는 게 있는데요. 네. bias of d 즉 우리의 estimation에 바이어스가 걸려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 책의 노테이션은 b 세타 d라고 쓰는데 예, expectation of d x 그러니까 우리의 그 estimation에다가 expectation 붙인 거 빼기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타는 랜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는 랜덤이 아니기 때문에 expectation을 붙이는 게 안 되고 요거를 바이어스라고 해, 요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unbiased estimation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unbiased estimation이 되면 bias가 0이죠. 우리가 뭐 이게 많은 경우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ML estimation 했는데 기껏 나온 결과 보면은 sample mean하고 똑같아. 뭐 이런 경우죠. 그렇죠? 예. 그건 뭐예요? 그 sample mean의 평균은 그 가우시안의 경우에 그냥 가우시안의 그 mu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bias가 없는 거지. 예. 그런 거를 우리가 unbiased estim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ias가 없다라는 뜻으로.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정확하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세타가 되든지 간에 예, 세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그
estimation의 평균하고 estimation의 평균하고 그 세타하고의 차이, 그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했는데 이게 바이어스죠? 아 이게 왜 이러냐? 예. 이게 바이어스인데 그래서 바이어스가 항상 0일 때 우리가 그때 이 D 즉 estimation을 우리가 unbiased estimation 또는 뭐 unbiased estimation이라고 한다. 자, example 7.7.a 보겠습니다. xi는 어떤 뭐 f라는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뭐 무슨 분포인지는 몰라요. 네. 그리고 세타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세타는 unknown인 상황이죠. 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타를 추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타는 그 mean 파라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분포 지금 f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분포 f가 있는데 이 세타라는 건 mean 파라미터다. 그래서 xi의 평균이 지금 세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x 벡터라는 그 샘플 벡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x1, x2, 뭐 xn까지 그걸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1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d1이라는 estimation 방법은 그냥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세타를 추정하라고 했더니 그냥 x1 딸랑 하나 쓴 거고 그 D2라는 방법은 이제 샘플 민 테크닉을 쓴 거죠. 그러니까 D2는 그 에스티메이션이 지금 샘플 민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샘플 민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션 한 거. 그런데 한번 보면은 expectation of D1. 그러니까 D1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게 이렇게 쓸까요? D1 이거는 expectation of X1인데 예, 이거는 그냥 세타잖아요. By definition.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D2 그거는 expectation of N분의 뭐 이렇게 해서 XN인데 이건 뭐 금방 계산하면 바로 세타가 되죠. 예, 그러니까 어쩌탄 얘기예요. D1이든 D2든 전부 다 예, unbiased estimation이죠. unbiased estimate 그러니까 추정인데 세타에 대한 추정 for 세타,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둘 다 이제 unbiased estimation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제 D1은 굉장히 stupid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biased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unbiased estimation인 건 맞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그 point estimation 그러니까 세타 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중에 예, 이런 거 그 D3라는 걸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X1, X2, 뭐 XN까지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되어 있죠. 예,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런 걸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AX1 더하기 BX2 예, 이거를 우리가 뭐 x1 뭐 x2의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1을 뭐 a개 가져오고 x2를 b개 가져와서 그걸 섞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학에서 예, x1과 x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개일 때는 그렇게 되는데 뭐 세 개, 네 개, 일반적으로 n 개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x1, x2 뭐 쭉 해서 xn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타를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웨이트가 람다 1, 람다 2 이런 걸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웨이트를 이제 다 합쳐서 1로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의 예, D3 우리의 추정값 네, 요거를 expectation을 취하면은 expectation의 이제 1부터 n 람다 i xi인데 어쨌든 뭐 expectation은 어떤 linear operator니까 이건 한번 해볼까요? 네.
expectation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람다 i x i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람다 i는 랜덤한 게 아니니까요. 요거는 이제 디터미니스틱이니까 밖으로 뺄 수 있겠죠. 랜덤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랜덤이 아니고 자 그래서 바깥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의 lambda i expectation of x i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타라는 게 평균 파라미터였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타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타는 i의 함수가 아니니까 예.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면 이게 얼마가 돼요? 예. 이게 세타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뜻하는 겁니까? 예. d3 of x 같은 것도 어떤 또 하나의 unbiased estimate of 또는 뭐 for thet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d of x vector가 어떤 unbiased estimation일 때요. 그러니까 theta에 대한 세타에 대한 unbiased estimation일 때 그 민스퀘어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는 뭐 당연히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dx 빼기 세타 요게 에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의 그러니까 estimation 에러를 이제 스퀘어 해가지고 민을 구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unbiased estimation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 요거 예. 빼기 세타인데 이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ion이니까요. 예. 그래서 세타하고 우리 estimation의 평균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됐죠? 예. 괄호가 하도 많으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variance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variance의 예, d의 x vector 이렇게 됩니다. 예. 아 제가 equal을 빼먹었군요. 예, 이게 equal이고 이게 equal이죠. 예, 그래서 unbiased estimation의 경우에 mean square error가 바로 그 estimation의 variance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estimation이죠. 그러니까 이게 estimate of theta죠. 자, example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1, d2라는 어떤 그 unbiased estimation이 있고 theta에 대한 이제 unbiased estimation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independent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estimation 할 때 뭐 sample mean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estimation 자체가 랜덤한 거죠. 그러니까 랜덤 variable의 function이 되니까 이것도 랜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independent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variance가 지금 sigma 1 square. 그러니까 d1의 variance는 sigma 1 square고 d2의 variance는 이게 sigma 2 square. 그러니까 각각의 그 estimation d1이 지금 unbiased estimation이니까 variance라는 게 바로 그 M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ean square error인데 그게 sigma 1 square고 d2에 대한 그 MSE는 지금 sigma 2 square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뭐 unbiased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당연히 그 unbiased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variance가 지금 뭐 sigma 1 square가 되고 sigma 2 square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unbiased estimation을 찾아내는데 어떤 것을 찾아내냐면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그 linear combinat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특별히 저기 fine combin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몰라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람다하고 이제 1- 람다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mean square error를 minimize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estimation을 찾아라. 세타에 대한 estimation을 찾고 그때 람다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unbiased estimation이 된다라는 거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이 돼서 이게 세타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뭐 확인하면 바로 나오죠, 그죠? 이 expectation of d는 예. 그러니까 expectation of lambda d1 plus 뭐 1 minus lambda d2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보나마나 람다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세타가 되니까 이건 바로 세타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세타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기 별표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언바이어스드라는 건 그냥 바로 증명이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민스카 에러를 계산을 해놓고서 그거를 뭐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때리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그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민스퀘어 에러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니까 민스퀘어 에러가 variance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윗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지금 우리가 대입을 한 거고요. d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d1하고 네, d2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independent 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independent 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uncorrelated 되어 있을 거고 uncorrelated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의 covariance가 0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cov d1 d2가 0이 되기 때문에 covariance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친 것의 variance가 그러니까 sum의 variance가 뭐 각각의 variance의 sum 이렇게 되죠. 예. 근데 각각의 variance는 여기는 lambda 스퀘어가 되고 이제 variance의 d1 이렇게 될 거고 예. 여기 1 마이너스 람다 스퀘어에 variance d2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covariance term이 생기죠. 근데 이제 d1하고 d2가 independent하기 때문에 이제 covariance term은 생기지 않고 예. 그 각각의 variance들의 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이거를 이제 그 MSE가 minimize 되는 min square가 minimize 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이제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민스퀘어를 그 미분을 하면은 람다 람다 원 스퀘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에 람다 2 스퀘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 이게 람다 원 스퀘어고요. 예, 이게 람다 아니 람다가 아니라 시그마 원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0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람다를 구해주면은 즉 요 이퀘이션 있죠? 예. 요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람다를 구해주면 이걸 우리가 람다 헤트라고 써봅시다. 람다 헤트는 시그마 2 스퀘어에 그다음에 시그마 1 스퀘어 더하기 시그마 2 스퀘어가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예. 이때 예, 그러니까 MSE가 minimize 된다. 예, 그러니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MMSE 관점에서 뭐 옵티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MMSE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MMSE 그냥 뭐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미니멈이고요.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예요. 네, 그래서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이게 스퀘어라고 해도 되고 스퀘어 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D를 붙이던 말던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람다를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람다를 이렇게 예. 이렇게 잡아주는 게 그 민스퀘어 에러 센스에서 MMSE 관점에서 옵티멈이다 얘기를 해줘도 되고 MSE가 미니마이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어떤 일반적인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 말고 그냥 어떤 에스티메이터든 간에 그 에스티메이터를 우리가 dx라고 썼을 때 그것의 민스퀘어 에러가 어떻게 변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스퀘어라의 데피니션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 빼고 더하고 예, 그 테크닉을 써서 그래서 dx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 of dx 요거를 이제 빼고 더하고를 하는 거예요. 예, 요거를 빼고 더하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예, 이렇게 해서 쭉뭐 이렇게 잔뜩 이렇게 예,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expectation에 예, 노테이션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거를 d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예, d of x 그 벡터인데 그쵸? 그 샘플 벡터죠. 근데 그거를 그냥 d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d에 e d 고 제곱 더하기 e의 d 마이너스 세타 제곱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보시다시피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variance죠, variance 그렇죠? 왜냐하면 d라는 건 estimation인데 이 estimator 자체가 우리가 뭐 sample mean인 경우도 많았고 어쨌든 그건 랜덤한 거니까 이건 자기 자신의 이거 보면은 d에다가 자기 자신의 그 평균 취한 거를 빼가지고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variance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variance of d고요. 그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 예, 얘가 바로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d라는 expectation of d가 지금 세타하고 다를 때 우리가 그러니까 같을 때는 unbiased estimation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b sub 세타의 제곱에 예, d.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어스를 어떻게 쓰냐면은 바이어스니까 b라고 쓰는 거죠. b 세타의 d 요게 바이어스입니다. 예, 요게 바이어스인데 그곳의 제곱.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에스티메이터를 우리가 디자인하면은 추정을 하게 되면은 세타를 추정하는 거죠. 세타를 추정하면은 민스퀘어라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그 추정한 것의 variance 그죠? variance of d 플러스 그다음에 바이어스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근데 바이어스 제곱 텀은 0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unbiased estimation의 경우에는 0이 됩니다. 그래서 variance밖에 안 남죠. 7.7.C에서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유니폼일 때 그리고 0부터 세타까지 이의 그 유니폼 분포일 때 우리가 이제 n개로 이루어진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타를 예,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를 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에 관한 그 ML 에스티메이션은 이전에 우리가 했었죠. 예, ML 에스티메이션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에스티메이션을 제안을 하고 그것의 성능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ML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도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해라라는 거지 그게 그렇게 에스티메이션 한 것이 얼마나 성능이 좋냐 뭐 이런 거는 분석을 안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 ML 에스티메이션을 제안을 하고 그것의 성능 분석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MSE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을 해서 민 스퀘어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우리가 좋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민스퀘어 에러 센스에서 물론 뭐 다른 메저를 갖다 들이대면 뭐그더 좋은 그 에스티메이터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게좀더 좋은 에스티메이터냐 이런 거 얘기를 할때 우리가 MSE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제 D1이라는 에스티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우리가 휴리스틱으로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휴리스틱이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왠지 이거 같다 뭐 이런 거죠. 예. 그 뭐냐면은 여기 두 배의 시그마의
n은 xi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자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휴리스틱으로 괜찮죠, 그죠? 직관적으로는 왠지 이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2만 빼면은 여기 이게 2가 붙어서 있는데 그리고 2만 싹 드러내면은 뭐예요? 샘플민이죠, 그죠? 예, 샘플민으로 하는데 이게 어쨌든 세타 우리가 제안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러한 유니폼 분포를 가지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니폼 분포를 가지면은 expectation of xi가 지금 얼마가 돼요? 예.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아예 그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배를 미리 해 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세타를 추정해 봐라라고 했으니까 왠지 샘플 민을 하면은 2분의 세타를 추정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세타를 추정한 것 같으니까 거기다 두 배를 해버리면 세타 추정이 될 거다라고 찍은 거죠.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expectation of D1. D1X라고 쓰면 좀 귀찮으니까 그냥 D1으로 쓸게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두 배의, 그쵸? expectation의 뭐 이렇게 되니까요. 샘플민이 돼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n분의 n 곱하기 뭐 2분의 세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세타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 D1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예, 그래서 unbiased 그러므로 unbiased biased estimate 세타에 대한 unbiased estimation이 되죠. 왜냐하면 평균을 취하면은 세타가 돼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MSE입니다. MSE는 뭐였었죠? 일반적으로 estimation의 variance 더하기 bias의 그 square였죠. 근데 이제 bias가 지금 없으니까 bias 없으니까 variance만 구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각각이 지금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여기 이 xi는 제가 뭐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만 예,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하면 uncorrelated 되어 있고 uncorrelated 되어 있으면 코비랜스가 0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sum의 variance가 이제 각각의 variance의 sum 뭐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어 보면 variance의 되나요? n분의 2의 x1 플러스 쭉 해가지고 xn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n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variance의 sum이 되는데 그건 variance가 다 똑같을 테니까 이제 n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variance의 x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uniform일 경우에 예, 이 variance가 얼마냐면은 이거 뭐 그냥 제가 그냥 쓸게요. 요게 uniform 분포의 경우에 그러니까 0부터 세타 사이의 uniform이요. 그죠? 예, 요거 맨 위에 있는 이 분포 그러면은 요게 12분의 세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3n분의 세타 스퀘어가 돼요. 네. 그게 이제 MSE가 되는 거죠. D1을 에스티메이터로 사용을 할 때의 그 민스퀘어 에러가 됩니다. 3n분의 세타 스퀘어가.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ML 에스티메이션 보겠습니다. ML 에스티메이션은 뭐 이미 다 뭐 가르치긴 했습니다만 이게 likelihood를 먼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도 과정도 그냥 다시 한번 해보면 예, likelihood를 쓰고 그러면 어차피 uniform인데 그 0부터 세타까지 갖는 그 uniform이잖아요. 그러니까 PDF가 세타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고 이제 n개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그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independent 하니까 조인트 PDF가 각각의 마지널 PDF에 곱이 되니까 이제 세타분의 1의 n제곱이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 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x1도 이제 0부터 세타 사이, 사실 그렇죠? x2도 이제 0부터 세타 사이에서 온 거니까 이제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likelihood를 이제 maximize 해주는 세타를 찾아보면은 그 세타 뭐 ml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ml estimation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그렇죠? maximum의 이거였었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맥시멈을 이렇게 하고 요거를 뭐 편의상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찾은 그 ML 에스티메이션이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의 성능 분석을 하려고 성능 분석을 하려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요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왜냐면 바이어스를 찾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그 D2의 variance도 필요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바이어스 스퀘어 더하기 뭐 variance를 해야 민 스퀘어라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먼저 CDF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DF를 구하고 PDF를 이용해서 expectation하고 variance까지 전부 다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DF를 먼저 구하는데요. D2에 CDF를 어떻게 구하냐면 뭐 by definition D2가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러면 D2가 뭐냐면 maximum의 XI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게 XI보다 작다는 얘기는 전부 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P가 XI가 전부 다 작다는 얘기고요. For all. 그죠? I.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사건들이 다 인디펜던트 하니까요. XI가 다 인디펜던트 하니까 각각의 사건들의 확률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의 NP, XI의 X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세타분의 X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X가 세타보다 작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타분의 X가 되는 거는 그거의 CDF가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CDF 이렇게 되고 0이고 세타면 유니폼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값이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CDF가 이 점에서 이 X라는 점에서 읽으면은 그 CDF 값이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가 생각해 보시면 세타분의 X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X가 세타보다 클 때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X가 너무 크면은 세타보다 더 커버리면은 다 들어오니까 예,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2의 CDF를 구했으니까 PDF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죠. CDF를 미분하면 PDF가 되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DF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expectation of D2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부터 보안대에서 지금 D2는 어차피 뭐 우리가 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중에 가장 맥시멈 값을 취했기 때문에 레인지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는 아니죠. 왜냐면 유니폼에서 뽑은 데이터니까 0부터겠죠. 그리고 예, 그래서 여기서 x의 f d2 x dx고요. 사실 여기도 예, 0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게 0부터 세타로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 예, 세타 이후에는 PDF가
다시 0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x의 세타 n승 n x의 마이너스 1승 dx. 이걸 뭐 계산을 하고 나면은 네. n 플러스 1분의 n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가 안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d2라는 estimation은 그래서 그러므로 d2는 그렇죠? is an 언이 아니군요. 어군요. 뭐예요? 네. biased estimation이 되죠. 그렇죠? 네. biased estimate가 된다. 왜냐하면 D2의 평균이 세타랑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타를 추정한 거잖아요. D2를 가지고 세타가 아마 이걸 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을 한 것의 평균을 취해봤더니 세타가 되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biased estim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DF를 이용하면은 이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Expectation of D2 square 이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그 variance 구하려고. 그래서 0부터 세타의 x제곱에 뭐 이제 PDF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분이 어렵지 않고요. 예, 그래서 n 세타 스퀘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 약간 제곱의 평균 빼기 이제 평균 요것에 제곱하면은 variance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d2에 대한 MSE 그렇죠? 민 스퀘어라를 계산하면은 뭐예요? variance of d2에다가 그렇죠? 플러스 그 뭐 하나요? 그 바이어스 그죠? 예. 요것에 뭐 제곱해야 되죠. 바이어스에 제곱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을 뭐 열심히 하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을 열심히 하면 이게 2 세타 스퀘어에 예. n+1 n+2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요게 D1의 그 D1이라는 추정에 비해서 MSE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민스퀘어라 센스에서 봤을 때는 어떤 에스티메이션이 더 좋은 겁니까? D2라는 에스티메이션이 더 좋은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죠. 우리가 세타를 추정하는 값을 D2 가지고 추정을 할 수도 있고 D1 가지고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D1이 좀 더 좋은 추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센스에서 어떤 관점에서 좋은 추정이 되는 거냐면 예, 민스퀘어 에러를 작게 하는 관점에서 좋은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추정을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를 또 제안을 합니다. 그것의 이름은 이제 DC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앞에 계수 C를 앞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뭐예요? 예, ML estimate이죠. 예. estimator라고도 책에 주로 많이 쓰니까 터로 쓸까요? of 세타죠. 그렇죠? 예. 세타에 대한 어떤 ML estimation이 근데 우리가 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요게 요게 그러니까 그 biased라는 걸 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biased니까 왠지 뭔가 좋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 C를 곱해가지고 뭔가 좀 더 고쳐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휴리스틱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ML로 뭔가를 찾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아, 물론 이제 D1보다 그냥 휴리스틱한 것보단 좋았지만 좀 더 뭐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MSE 관점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뒤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스티메이션에 관해서 이제 MSE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죠. MSE는 어떻게 됩니까? RDC 그다음에 세타죠. 네. 그러면은 variance 이게 DC 네. 이거 하고 bias term 이렇게 DC 빼기 세타 이게 이제 bias term이니까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ML estimation에 대해서 이미 똑같은 걸 다 했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해보시면 뭐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variance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c 곱하기 d2 이렇게 될 거잖아요. 예, d2 뭐 x 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렇죠? expectation에 c에 d2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인데 이미 d2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c제곱 뭐 n 세타 제곱에 어쩌고 n 플러스 2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쭉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c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MSE를 c에 대해서 미분을 해 가지고 0을 때려 보면은 그 MSE를 미니마이즈하는 c 스타가 나오는데 물론 c 해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요거일 때 이제 c가 요거일 때그 MSE가 미니마이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ML 에스티메이션의 경우에는 C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ML 에스티메이션은 C가 1인 경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MSE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C를 그 앞에다가 곱해놓고서 막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C가 뭐냐? 막 찾아보니까 C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ML 에스티메이션이 그 MMSE 관점에서 최적인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니멈 그러니까 mean square error 관점에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ean square error를 가장 작게 하는 어떤 에스티메이션을 찾고자 하는 거하고 그 ML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나온 것하고는 답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MSE 관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ML 관점에서 할 것인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L 하면 어쨌든 maximum likelihood니까 왠지 옵티멈일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 MMSE 그 에스티메이션 MMSE 관점에서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관점에서 그것이 ML 에스티메이션이 반드시 옵티멈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8 섹션의 베이스 에스티메이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배운 에스티메이션 기법은 그 이름이 붙은 거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들은 뭐 휴리스틱하게 즉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능 평가를 이제 미니멈 그러니까 민 스퀘어 에러 센스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최소화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에스티메이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름 붙은 걸로 배운 거는 ML 에스티메이션 그걸 배웠죠. 근데 지금 또 다른 그 에스티메이션 기법을 배우는데 베이즈 에스티메이션 기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ML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는 ML 에스티메이션의 경우에는 그 세타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세타를 그냥 게싱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베이즈 에스티메이션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P of 세타라는 즉 세타의 그 PDF 또는 뭐 PMF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타를 추정하고 싶은데 세타에 대해서 까맣게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데이터를 보기 전에 알고 있다라고 해서 prior, 예, prior PD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이가 너무 길게 돼. 예, 그래서 prior PDF 또는 뭐 PMF일 수도 있겠죠. discrete 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stimation 즉 추정하고자 하는 세타에 대해서 정보가 미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x1 뭐 x2 뭐 이런 xn이 이제 우리가 관찰을 했죠. 그러니까 observed data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샘플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xn까지 그 샘플을 이미 본 거죠. 예, 보고 나면은 우리의 그 세타에 대한 분포가 달라져요. 우리가 뭔가 이제 보기 전에는 어떤 PDF를
가졌었는데 보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set하고 given 뭐 x1 뭐 x2 뭐 쭉 해서 xn. 제가 이거 대문자 소문자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었죠. 제가 여기 대문자 있다가 소문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면 이걸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소문자로 쓰면은 그렇죠, 이미 뽑은 어떤 옵서브드 데이터니까 이미 고정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니까 수식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 됐건 그래서 이거 일단 뺍시다. 빼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posteriori 또는 posterior posterior 또는 posteriori PDF 또는 PMF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ost는 본 다음이요, after란 뜻이고요. 여기 접두사 뭔지는 다 아시죠? post는 뜻이 after란 뜻이고 prior는 뜻이 before란 뜻이잖아요. 이건 before란 뜻이고 요거는 after란 뜻인데, after 뭐, before 뭐예요? observation, 그렇죠? 관찰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분포의 분포와 관찰한 다음에, 즉 샘플을 본 다음에 그 분포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그 density evolution이다, 이게 뭐 density가 진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멋지게 논문 제목을 뭐 density evoluti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세타의 PDF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은 다음에 PDF를 계속 이렇게 모디파이 해 나가는 거죠. 정보가 들어옴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 세타라는 녀석이 분포가 뭘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정보가 들어오면 아, 그것에 대한 PDF가 아 이거겠구나 이렇게 뭔가 감이 잡히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느냐, 요 posterior PDF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은 요걸 구합니다. conditional expectation. 그래서 세타 given x1 뭐 x2 쭉 이걸 구해요. 그래서 요걸로 에스티메이션 하자. 그게 바로 세타의 hat라고 쓰고 이게 base estimation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observation을 보고 샘플을 보고 이 세타의 expectation 구한 거 요것이 base estima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MSE를 minimize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posterior 그러니까 prior PDF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ML estimation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ML estimation은 어때요? ML estimation 처음부터 prior PDF가 주어지지 않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어프로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ML estimation은 그걸 그냥 뭐 그걸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고, 아니 주어지더라도 네. 근데 무시하고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보가 주어진다면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그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냐, 꼭 그래야 되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미니멈 민스퀘어 에라 센스에서 이게 옵티멈이라는 거죠. 예, MMSE 그렇죠? 예, 그래서 민스퀘어 에라가 최소화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7.8.A example에 베이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이제 베르니 분포고, 그때 파라미터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건데, 이건 그냥 이 밑에 수식은 그냥 베르니 그 PMF를 수식으로 적은 것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었었고요. 주로 P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때 자꾸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니까 네, 그냥 에스티메이션 한 대상으로 세타를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ML 에스티메이션하고 다르게 우리가 베이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이 세타에 대한 그 prior information, 그러니까 prior PDF가 미리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prior PDF가 posterior PDF로 바뀌고 그걸 이용해서 세타 expectation을 취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base estimation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그 base estimation을 구하려면은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posterior 그죠? 예, posterior PDF를 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또는 뭐 posteriorly PDF도 좋습니다. posteriorly PDF 해도 되고 posterior PDF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별게 아니고 예, seta given 쭉 이제 그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요걸 이제 observation이라고 해도 되고 뭐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본 거죠. 샘플 해가지고 본 거죠. 요거는 f의 n 그다음에 f의 그러니까 조인트 조인트 PMF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룰 또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뭐 쉽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디세타, 디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prior PDF입니다. prior 지금은 PMF네요. prior PMF고 이건 prior PDF네요. PDF.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세타, 네, 제가 좀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타에 대한 거니까 세타는 여기 지금 컨티뉴어스잖아요. 그렇죠? 유니폼이니까. 예. 요거는 prior PDF네요. 요것도 prior PDF. 자, 그래서 posteriorly PDF 요거죠. 예, posteriorly PDF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데 요 1이 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prior PDF였었죠? 예. 그러니까 prior PDF. 그래서 뭐 계산을 주주죽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posteriorly PDF를 구할 수가 있고 posteriorly PDF를 구할 수 있고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쓰면은 conditional expect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타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한 거기 때문에 얘는 x1, x2 그 다음에 xn만의 함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expectation을 취했다는 거는 세타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인테그랄의 0부터 1까지 세타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 posteriorly PDF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세타 이렇게 해줘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하고 나면 이게 나오냐면 n 플러스 2의 시그마 i 1 n x i 요거 그 다음에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뭐예요? 샘플 민하고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문제를 ML estimation으로 풀면은 ML estimation은 요 샘플 민이 나오는데 베이지안 estimation은 이게 나오죠. 그죠? 요게 지금 베이즈 에스티메이트. 그렇죠? 요거는 ML estimation이거든요. 예. 요건 ML estimation이라서 그게 다르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베이즈 에스티메이션을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prior PDF를 주어진 경우니까. 그러니까 ML estimation의 경우에는 이제 prior PDF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준 건데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ML estimation 방법은. 자, example 7.8.b에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세타는 지금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가우시안이고요. 모집단이 가우시안이고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모집단의 평균, 예,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고요. 모평균 추정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모평균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그 priori information, 그러니까 priori PDF를 알고 있습니다. 프리오리, 예, 프리오리 PDF를 알고 있다. 예, 그 상황에서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을 해보자. 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예, posteriori PDF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1, x2 쭉 해서 xn 요거를 구해야 되고 이거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f에 x1, x2 쪽 xn 세타 p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priori PDF가 되겠죠. priori PDF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예. 여기는 뭐 product에 equal 1 n f의 xi 세타 이렇게 되겠고 여기 priori PDF는 쉽죠. 예, 그냥 그 2pi sigma square 분의 2에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mu square에 2 sigma square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n에 f의 xi 세타고 이건 똑같죠. 예, 2pi sigma square 예, 파이죠. 파이 예. pi sigma square 분의 2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mu 제곱에 2 sigma 제곱 하고 뭐가 되나요? d 세타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입을 해가지고 주르륵 풀어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posteriori PDF를 구해 보면요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수식이 나왔다는 건 이건 형태가 어떻게 돼요? posteriori PDF도 가우시안이죠. 그러니까 posterior PDF가 가우시안 형태를 띄었다라는 거는 그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제 그 posterior PDF를 갖는 그런 랜덤 variable의 그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이 뭐가 되겠습니까? mu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mu1이 지금 뭐가 되냐면 예, base estimation이 되는 거죠. of theta. 그렇죠? theta에 대한 그 베이스 추정 값이 됩니다. mu1이.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게 mu1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서 지금 x바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샘플 민을 얘기를 해요. 이게 샘플 민이고 이거는 우리의 데이터로부터 나온 거죠. 그죠?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 표본 값을 읽은 거고 그 표본 값을 읽어서 평균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뮤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뮤는 지금 이 맨 밑에 줄 보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건 뭐예요? 지금 프리오리 그죠? 예. 프라이어 예. 프라이어 PDF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세타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세타의 그 PDF는 아 그러니까 세타는 PDF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야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프리오리 네, 프리오리 민이에요. 그렇죠? 또는 뭐 프라이어 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도 전에 어떤 정보가 있었죠. 그게 뮤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는 그 데이터로부터 얻은 정보가 샘플 민이잖아요. 그럼 그거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라는 거죠. 그게 베이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과학적으로 답이 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근데 그 사람 행동을 몇 번 이렇게 관찰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 달라지죠. 근데 얼마만큼 달라집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플러스 그 사람이 보여준 어떤 몇 개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면 그만큼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weighted average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정확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sample mean과 prior mean의 그 weighted average가 base estimation이 된다. 즉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base estimation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posterior mea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본 다음에 평균 취한 거고 priori mean이라는 거는 데이터 보기 전에 평균 취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얼마만큼 달라지겠어요? 데이터 본 만큼 달라지겠지. 근데 데이터는 뭐 하는 데 쓰여요? 샘플 민 계산할 때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그 아주 절묘하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이 있고 시그마 제곱분의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 보면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이고 여기 분자 보면 시그마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잘 해 보시면은 데이터 쪽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 주려면은 이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이 n이 커져야 되죠. 근데 보면은 n이 커질수록 이 웨이트가 커집니다. 여기 어떻게 할까요? 파란색이 점 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요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요 빨간색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이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은 언제 커집니까? 관찰을 많이 할 때 커지죠. 그죠? 근데 관찰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선입견을 믿어야 됩니까? 관찰한 샘플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샘플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뮤원, 즉 베이즈 추정이 샘플민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 제곱이 작을 때 우리가 샘플민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시그마 제로 제곱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XI는 우리가 그 표본 추출한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 제로 제곱이 그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시그마 제로 제곱이 작으면 무슨 얘기냐? 예. 데이터가 믿을만하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시그마 제곱분의 1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프라이어리 민이 중요하다. 프리어리 민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프리어리라고 해도 되고 뭐 프라이어리 민이라고 해도 돼요. 발음 상관없고 자 그러면 시그마가 작으면은 이제 그 프리어리 민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그 시그마가 작아지면은 그러면 시그마가 작으면은 요 아랫줄 한번 보세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prior PDF에 분산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산이 굉장히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prior information이 그게 전부야.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제곱이 되게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상 세타 값을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쵸? 네. 알고 있으면 그거 쓰지 뭐. 뭐하러 추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을 때는 이 프리어리 민을 믿는 게 좋아. 네. 그래서 여기 이 빨간 값이 굉장히 커지죠. 파란 값에 비해서. 그래서 샘플 민보다는 오히려 프리어리 민을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보면은 이게 아주
답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자, 7.8.C에 추정 문제를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타를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집단의 분포가 뭐든지 간에 성립을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는 지금 뭐 우리가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ori PDF는 지금 유니폼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base estimation 같은 거를 해보려고 우리가 posteriori density를 구했어요. 그래서 일단 posteriori density를 구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priori PDF가 지금 유니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b-a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게 b-a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posteriori 그 PDF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 팩트죠. 그러니까 모드가 뭐냐, 모드는 뭐냐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그것의 PDF가 fx일 때 모드라는 건 우리말로는 뭐 최빈값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x의 모드라는 건 뭐냐면 이 PDF 값이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모드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PDF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요 지점, 요 피크가 되는 요 때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면은 그거를 모드라고 한다 그랬죠. 예,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계산하고자 하냐면 그 posterior PDF에 예,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세타 예, 그러니까 posterior distribution이죠. 예, posterior distribution의 모드를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by definition 뭐가 되냐면 요 posterior PDF를 적고 그것이 최대값이 되는 세타를 읽어주면 그게 바로 그 posterior random variable, 그죠? 그러니까 posterior random variable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본 다음에, 그러니까 본 다음에 변수잖아요. 세타라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네, prior 같은 경우는 이제 x1, x2 그 데이터를 보기 전에의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자, 위에 걸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posterior PDF가 있는데 우리가 맨 윗줄에 여기 posterior PDF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싹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는데 이 분모를 한번 보시면은 이, 여기 별표 친 거 예, 분모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dseta 가지고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죠.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더 이상 세타의 함수가 아니에요. 예, 세타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죠. 근데 지금 맥시마이제이션은 세타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타에 관해서 상수지. 그러니까 분모는 필요가 없어요. 분자만 적는 거죠.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긴 뭐야? likelihood지. 그렇죠? 예, conditional PDF잖아요. likelihood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 이거는 ML이 되는 거죠. ML estim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ML estimation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prior information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prior PDF 이런 걸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prior PDF를 안 줘서 구하는 그런 그 ML 기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그 uniform prior일 때, uniform prior를 줬을 때 예, 그때의 그 posterior, 네, posterior 그 랜덤 베리어블에 그러니까 관찰한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요거죠. 요거 posterior random variable은 이겁니다. 여기 어떻게 적어 놓죠? 여기 여기 좀 지운 다음에 적을게요. 일단 여기 치우고 여기 요거 요거 요게 posterior random variable인 거죠. 뭐 posterior distribution이라고 말도 했다. 근데 어쨌든
posterior random variable이죠. 그러니까 관찰한 다음에 random variable이니까. 그래서 posterior random variable에 뭐예요? mode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ML estimation이 뭐냐? uniform prior를 줬을 때 posterior random variable에 모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ML estimation이 성능이 좋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률 변수가 있으면, 랜덤 variable이 있으면은 그걸 대표하는 그 센터 값, 소위 말하는 센터, 우리가 주로 근데 뭘 써요? 평균을 쓰지. 누가 모두를 씁니까? 그렇죠? 예, 주로 평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쓰면은 더 좋아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prior PDF가 주어져 있으면, 그 prior PDF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뭘 써야 돼요? Bayesian estimation을 써야지. Bayesian을 써야지 성능이 좋아진다고요. ML 쓰면은 여러분들이 구한 게 뭐냐? uniform prior일 때 모두 구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평균을 구해야 성능이 좋아지지. 모두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ML estimation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